제가 사적인 질문을 들고 왔는데 제 지갑이 과연 돈을 불러올 수 있는 지갑인지 그리고 시청자들한테 돈을 불러오게 하려면 지갑을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 그래 지금 어려우니까 다 가르쳐 드려야지 뭐. 그쵸. 이 사람은 내가 기운을 북돋아 주는 색깔이 참 중요하거든. 네. 근데 색깔이 중요한데 네. 뭐 블랙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. 네. 나하고 또 블랙이 맞는 사람도 있는데 네. 특히 지갑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이렇게 보세요. 녹색이죠. 네. 녹색이고 까만 거죠. 네. 그래서 이 저는 항상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이 지갑을 녹색 지갑을 들고 다니라요. 그렇지. 장지갑. 네. 반지갑 말고. 네. 자, 이 녹색 지갑은 원칙은 우리 재벌들은 다 들고 다녀요. 네. 이 녹색 계열의 색깔을 배치 많이 하면은 네. 집안에 이 재물을 불러오거든요. 어... 이 녹색이 그래서 이 네. 재물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방에도 녹색 계통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 신도님도 오시면은 주방을 녹색 쪽으로 하시다. 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사실. 오케이. 몇 명들한테. 그러면은 이번엔 지갑을 펼쳐서 카드 쪽 그 뒷지갑 있잖아요. 네. 거기 보면 부적이 있거든요. 여기 갖고 다니시죠 부적. 네. 예. 근데 사람들이 이것도 많이 공감하실 텐데 지갑 안에 부적을 넣고 다니는 건 좋은 건가요? 나쁜 건가요? 좋죠. 근데 오히려 부적을 넣고 다녀서 돈이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부족 때문에 돈이 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.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저희 집에 오는 신도님들, 손님들한테 네. 이 기운을 항상 먼저 바꾸라고 강조를 해요. 어떻게 바꾸는데요, 기운을? 내가 살면서 보면 보통 뭐 이렇게 풍수지를 보거나 인테리어를 많이 바꾸잖아요. 네. 그래서 이 꼭 굳이 뭐 부족을 안 하더라도 네. 뭐 내가 사는 그 생활용품에서도 기운을 많이 바꿀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거든. 네. 그 다음에 자연스레 돈은 붙어요. 어... 이 부족 탓하면 안 돼요. 실상 진짜 원인은 다른 데 있는데 이걸 네. 갖고 다녀서 안 된다? 네. 그거는 그렇죠. 절대 아니라고. 사실은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탓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혹시... 이 부족 탓하는 사람 보면 집에 가보면 현관, 주방 네. 보세요.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. 지갑 한번 세요. 지갑 한번 열어줄 수 있나요? 제 거 이거요? 네. 진짜 깔끔하게. 없어요. 안 갖고 다녀. 이거는 이제 엊그저께 내 구타다가 넣는 건데 이것도 빼야 되는데 원래 안 갖고 다녀. 보세요. 없어요 저는. 네, 진짜 깔끔하게 보내시는 예, 예. 것 같아요. 이거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려고. 오케이 여기까지 지갑. 이제 지갑 뭐 지갑 풍수 인테리어라고 해야 되나요? 지갑 인테리어. 그래도 안마켓에서 지갑 같은데 이런 되게 사소한 데 조그만 데서 내 기운을 많이 바꿔야지만 금전도 돌아오고 재수도 있지 뭐 부족을 썼으니까 재수가 있다 네. 근데 정작에 뭐 우리 집에 가보면 이 기운은 엉망이야 네.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부족 갖고는 되질 않아 같은 이 모든 게 전부 다 삼일치가 돼야 된다 해나 어떻게든 모든 이런 조화가 잘 맞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? 그렇죠 그게 한쪽은 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 안 되잖아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